대통령 머릿속에는 아동 반품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 진단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머릿속에는 달나라 인식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입양아동 막말 이후 청와대가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막말 실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 위탁 제도 강화라는 입양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기자회견 리허설하고 답변을 외우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입양 취소와 아이 바꾸기라는 반인권적 발언이 튀어나온 겁니다. 막투티의 근본 원인은 문제 해결을 엉뚱한 곳에서 찾다 보니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의 근본의 법은 아동학대의 구조적 해소로 접근해야지 입양 문제의 개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진단이 잘못되니까 접근이 잘못되고 접근이 그릇되니까 엉뚱한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 머릿속에 아동 반품 의식 없다고 억지 해명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머릿속에는 아동 반품 의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현실 진단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항상 달나라 인식만 있는 겁니다.